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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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림입니다. 하하. 지금 그린보이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. 어디로 달려가는지 궁금하시죠? 예. 피터빌 핏스토어에 가고 있어요. 이제 제가 그린보이 오일 체인지 해주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센터빌을 지나가고 있어요. 66번 서쪽 방면으로 가고 있고요. 이제 센터빌도 거의 다 지나갔어요.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집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진짜 너무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뭐 힘들었어요. 사실 너무 힘들게 운동하고 그랬더니 이틀 동안 진짜 월요일까지도 약간 힘들더라고요. 월요일에는 이제 버지니아 비치에 가서 콜로라도에서 가져온 마지막 이삿짐 내렸고요. 제가 그 영상이 뉴저지에서 내려 이제 밤에 잠든 영상까지가 끝이었잖아요. 그 시간으로 잠깐 돌아갔다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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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림입니다. 하하. 아, 일어났어요. 피곤하네요. 또 좀 어제 두 개를 내렸더니 이삿짐을 막 이런 데가 다 근육이 좀 땡겨요. 2시 50분이에요. 집에 가야죠. 원래 어저께 밤에 가려고 그랬는데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이 돼버렸어요. 일단 차를 좀 앞으로 빼서 지금 차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봤고요. 괜찮아요. 지금 저 앞에 게이트가 잠겨 있을 거기 때문에 게이트를 열어야 되는데 게이트 좀 열고 올게요. 열고 저게 다시 닫아야 되는데 이걸 열었다가 다시 닫으려면 차를 뒷공무니가 길어가지고 될까 모르겠네요. 여기다 세워놓고 가서 닦고 와야 되겠네. 지금 차가 안 오니까 후다닥 문 닫고 올게요. 문도 다 닫았고요. 333km. 4시간 걸리는 거예요. 여기에도 물류센터가 있나 봐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럭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저렇게 자 여기 이제 도시 이름이 여기는 제임스버그예요. 제임스버그 뉴저지의 제임스버그입니다. 구글로 한번 찍어볼까요?
회사까지 몇 마일인가 보자고요. 마일로는 206마일이네요. 키로수로는 330km. 지금 뭐 토요일이기도 하고요. 길 안 막힐 거니까 괜찮아요. 가다가 블루비컨에서 쭉 세차 한번 하고 가자고요. 그린보이 깨끗이 닦아갖고 가야죠. 네, 이제 여기 95번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 이제 뉴저지 여기 구간이 유료 도로 구간이에요. 뉴저지 턴파이크라고 하잖아요. 네, 여기는 통행권 안 뽑아도 돼요. 이제 우리가 이지 패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다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. 한국은 하이패스던데 보니까. 저기 보시면 티켓이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 노란불 깜빡깜빡 거리는 데는 이지패스만 들어가는 데예요. 여기서 티켓을 뽑는 건가요? 여기도 그러면 아직도 티켓 뽑는 게 있네요. 여기도 그러니까 고 이지패스 이렇게 써 있죠. 네, 여기도 티켓을 뽑아야 되는 거네요. 아직 뉴저지 턴파이크도. 자, 이제 뉴저지를 떠나서 델라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. 델라웨어주는 좀 작아요. 금방 통과해요. 한 60마일? 한 시간 조금 더 넘게, 한 시간 정도만 달리면 델라웨어는 통과할 거예요. 요거가 델라웨어 메모리얼 브릿지인가 그래요. 다리도 꽤 크더라고요. 점점 집 쪽에 가까워지고 있네요. Endless discovery. 끝없는 정보? 그런 뜻인가? 여기 가격, 돈이 얼마라고 써있지는 않네요, 여기는요. 써있구나. 21불. 21불이네요. 우리 트럭은 21불이에요. 자, 이제 뉴저지 들어왔고요. 아니, 델라웨어 들어왔고요. 일하는 친구들이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얼굴들이 그냥 완전히 피곤해 보이네요. 네, 마무리하고 있어요. 시원하네요. 조금 잘 세차를 좀 브러쉬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. 새벽이니까 새벽이라고 좋다고 들어왔는데 일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네요. 여기 메릴랜드 블루비컨에서는 처음 세차해 본 거예요. 역시 제가 다니던 그 애리조나하고 저기 그 콜로라도 와이오밍에 있는 블루비컨이 최고예요. 텍사스하고 애리조나하고 와이오밍 최고입니다. 안 보여? 뜨뜻한 물로 세차를 했나봐요. 별로 춥지도 않은데. 네, 일하는 친구들이 이게 또 상냥하지도 않아요. 원래 블루비컨은 되게 그 서비스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. 들어가면 이제 크루 리더 하는 베이의 리더인 것 같아요. 베이, 한 베이의 리더가 와가지고
물어보고 서비스 어땠냐 막 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네요. 자, 가보자고요. 네, 날이 밝고 있어요. 환해지고 있습니다. 네, 볼티모어입니다. 볼티모어. 지금 지나가는 구간의 오른쪽에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있어요. 다 아시죠? 존스 홉킨스 대학교도 있고 그 피바디 음악학원이라고 하잖아요. 피바디도 여기에 있어요. 자, 이제 볼티모어가 보일 거예요. 항구도 보이고 다운타운도 보이고. 돈 내고 터널 통과해서 정상 진입하세요. 어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? 톨부스가 없어졌어요. 뭐야? 그냥 다 이지패스로 바뀌었네요. 이야. 톨부스가 없어졌습니다. 언제 없어진 거야? 잘 됐네, 아주. 빨라져서 좋아요. Welcome to Baltimore. 해저 터널이에요. 토요일 오전이라 한가하죠. 차들이 별로 없어요. 컨테이너 토요일인데도 날르고 있네요. 저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? 예. 다 왔어요. 인터스테이트 무빙 앤 스토리지 It's hard to meet a person who never gives up. 우리 회사 전광판에 항상 저게 일주일이나 한 번씩 바뀌어요. 저 소리가 저 지금 그 말이 써 있는 게 그렇게 써 있네요.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기기는 힘들다고요.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겠죠.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기 힘듭니다. 우리 회사에 써있는 말이에요. 오, 저 친구들 누군데? 회사 직원들 같은데 BMW 타고 다니네. 오. 자, 누가 있나 보자고요. 다들 있네. 자, 일단은 집에 왔어요. 집은 아니고 일단은 회사에 월요일 날 한 번 더 운행을 해야 콜로라도에서 가져온 이삿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집으로 가야죠. 예, 집에 왔어요. 우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. 야, 먹어야죠. 집에 오니까 좋네요. 역시 들어오자마자 역시 제가 좋아하는 만두가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잘 먹겠시다, 오마니. 손을 좀 닦고 와야지. 큰아들이 데리러 와가지고, 큰아들 하고 왔습니다. 내려갔어요? 네, 이렇게 제가 토요일
아침에 우리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 먹고 이제 운동 갔다가 저녁에 우리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 프로골퍼예요. 어저께 시합하러 갔을 건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. 갑자기 생각났어요. 아무튼 그 친구하고 이제 여러 우리 뭐 아들 며느리까지 다 골프 모임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또 우리 저 버지니아의 친구 하나가 스시바를 오픈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주 맛있는 사케를 진짜 맛있게 마시고 먹고 멋진 밤을 보내고 일요일도 또 운동하고 월요일 버지니아 비치 가서 일하고 와서 어제는 이제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늦게 나와서 이제 지금 핏스토어에 그린보이 맡기러 가는 거예요. 이제 제 그린보이를 원래 사겠다고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사겠대더라고요. 그래서 제 그린보이는 우리 회사의 패트릭 바니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. 네, 그렇게 그 우리 회사 동료 패트릭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패트릭이 그 돈을 트럭에 대한 돈을 뭐 나눠서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. 이제 일단은 새 트럭 볼보 트럭은 오늘 APU 다루러 보냈어요. 볼티모어로. 그래서 뭐 내일 모레나 언제 그리고 APU가 다 되면 제가 픽업을 가든가 영업사원이 다시 이 볼보 딜러로 갖다 놓거나 둘 중 하나 하면 되거든요. 어차피 뭐 제가 쉬고 있으니까 제가 가도 되고 볼보 영업사원이 가서 가져와도 되고요. 이제 번호판 같은 거 준비하고 있고 이제 내일 회사에 가서 이제 트럭에 대한 이제 서류 뭐 보험 뭐 이런 거 다 정리를 해야죠. 그리고 제 그린보이는 그냥 제가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책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기사를 한 명 드라이버를 구해가지고 제가 트럭을 하나 더 운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.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죠. 이제 사실 그 누구 이렇게 기사라고 하잖아요. 기사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건 살짝 골치 아파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린보이는 이제 어디 안 보내고 제가 계속 킵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잘 준비가 되면 다음 주부터 제 새 트럭 볼보 트럭을 타고 트립을 다닐 거고요. 뭐 만약에 준비 안 되면 저 그린보이 다시 타고 또 나가면 됩니다. 이제 뭐 다음 트립부터는 볼보를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린보이에서 그린보이를 가지고 일할 드라이버를 이제 만나봐야죠. 우리 회사의 책임자가 한 두 명 있다 그래요.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.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계속 이번 주 주말까지 쉬고요.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 하루 일하고 수요일 하루 쉬고 목요일 일하고 콜로라도로 출발할 겁니다. 다음 주 목요일에 출발할 거예요. 이제 그때까지 이번 주말까지는 그냥 푹 쉬겠습니다. 푹 쉬고요. 다음번 트립 출발할 때 아마 제 새 트럭과 함께 가게 될 것 같아요. 그때 돌아오겠습니다.